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주의 섬을 기억을 하고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제주에는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역사의 상처를 깊숙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의 제주는 더욱더 숙연해지기만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70여 년 전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 제주도의 초토화 작전이 내려져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진아영 할머니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은 건졌지만 턱을 잃고 평생 무명천으로 가리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아직도 우리는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선인장 마을로 유명한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월이 끝나갈 무렵 진아영 할머니 댁에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아니 이게 비도 오는데 오늘 어떤 봉사 활동을 하셨어요? 아, 저 오늘 네. 저 4.3 72년 2주년도 앞두고 해서 네네. 할머니 삼터 꽃도 심고 잡초도 뽑고 집안도 청소할 겸 해서 이렇게 자원활동 왔습니다. 35세에 변을 당한 할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자 언니와 사촌이 살던 이곳 월령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진아영 할머니 삼터 지킴이들이 할머니의 생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초중고생들 모시고 와서 같이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따로 모집을 못했습니다. 마당에 심을 예쁜 꽃들도 준비했습니다. 생전 할머니 마당에는 선인장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나 둘씩 주워다 심은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할머니의 유일한 버시자 수입원이 되어주었습니다. 4월이 되면 할머니를 기억하려는 사람들로 또다시 북적이겠죠. 지킴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꽃을 심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가 좀 꽃을 좀 좋아하셨나 봐요. 꽃을 심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꽃은 많이 좋아하셨죠. 근데 우선 그 여기 그 4월달 되면 손님이 많이 와요. 그들한테 그래도 또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식도 없이 4.3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온 집안 자물쇠로 채워졌던 할머니의 집은 이제 문을 활짝 열어 손님을 기다립니다. 고생되셨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어때요? 좋지, 고맙고. 네, 우리 이웃들이 못해주는 걸 대신해주고 하니까. 막 고맙게 생각하죠. 우리 진아영 할머니가 어떤 성품의 할머니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억에? 어떤 사람은 좋지, 좋고 또 이렇게 말려라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못하거든요, 말을. 네. 우리 신디 욕 모양 하면 막 욕도 하고 오래 있는데. 아, 욕도 하시고? 네, 예, 막 욕도 달리. 성격이 되게 막 와랑와랑 하셨구나. 네. 예. 워낙 막 뛰어도 다니고 바닷가에도 내려가는데. 어떻게 건강하셨나 봐요? 네, 막 건강했어요.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품파리에 바닷가에서 톳을 캐어 내다 팔며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갔던 할머니.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위장병과 영양실조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밤이면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이 헐리게 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아영 할머니 삼터 보존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의 상징이기도 한 진아영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복원해 알리자는 뜻이 모여 할머니의 집이 전시관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원령리 바로 옆 마을인 판포리는 진아영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진아영 할머니의 외조카인 김승혜 할머니를 만나 진아영 할머니가 살았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지금 새 건물 들어온 이 동네. 이 집이기라 이 집. 아, 우리 할머니 기억에는 이 집이다. 집터가 늘 집 두 거리 있어 나는. 예. 초가집 있을 때. 예. 우리 외할머니하고. 이쪽에 초가집이. 요즘에 이제 초가집 있었네 보니까. 초가집 있었는데. 아, 진아영 할머니가 이 근처에서 이 변을 당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이 변을 당했어요? 그땐 폭도 내려오면 숨으려고 그냥 굴 봤어요 다. 굴 파서 폭도 들이면 거기 가서 숨어서 갈 동안 숨었는데 폭도들 내려와서 다 올라간 줄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경찰관은 폭도인 줄 알고 그 쏜 거지 총으로. 지금 같은 뭐 큰 보상도 있고 못했지만 경찰관 그땐 뭐 무법 천지. 네, 어디 가서 항변도 못하고. 이젠 뭐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참 그 생각이 좀 안타깝죠. 할머니 볼 때마다. 아흔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4.3 평화공원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진아영 할머니처럼 4.3의 광풍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많은 제주 도민들이 상처를 몸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후세들에게 4.3의 과제를 남기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영원히 우리들 곁에 살아있는 진아영 할머니. 부디 하늘에서 평안히 영면하기를 빕니다. 뭔가 이제 이 시점 이후에 당연히 우리 도에, 국가에 뭐 바라시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은 이 할머니를 어디로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한 군데로 옮겨놔야 되는데 지금 옮겨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 부지 자체가 이게 그 이시돌 그 요양병원 거기에서 쓰는 부지거든요. 그래 몇 년 지나면 이게 아마 이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이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 모아서 한 군데로 모으든가.